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댓글 컨텐츠 같은 영상입니다. 한국에서 버블이 터지면 출산율은 올라갈 겁니다. 출산율. 사실 지금 출산율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됩니다. 버블 터지면 진짜 제대로 앞가림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을까? 아니, 앞가림하는 사람, 여기 있는 앞가림하겠죠. 근데 사랑구실 하는 사람들, 사랑구실 하는 것만으로도 잘 산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겉으로는 사랑구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겉만 멀쩡할 뿐 속알맹이는 지금 빈 껍데기 같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속이 빈 사람들. 버블이 꺼지면 속이 얼마나 비어있는지 다 보일 거 아니야. 문제는 그런 거예요. 버블이 터지고 나서 과연 정신 차릴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막간의 인생으로 갈 것이냐. 사실 우리 지금 당장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당장 먹고 살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개개인마다 삶의 어떤 상황이 좀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터져버리면 더안 좋겠지. 그러면 당장 뭐 결혼이나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 가서 일하느냐, 어디 가서 돈을 버냐, 뭐 먹고 사냐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출산율은 뭐 떨어지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출산율을 올릴 만한 방비책이 안 보여요. 뭐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잖아. 뭐 출산율 떨어지더라도 뭐 어떻게 살아야죠? 뭐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직장이 있어야 되죠.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되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출산율 어차피 올라가기 힘들고 결혼율은 점점 떨어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하며 살아야 될까? 혼자서 살았을 경우 돈 얼마나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 개인적으로 지방에 사시는 분들보다 서울에 사시면 더 걱정이 돼. 보통 서울 사시는 분들 지방 걱정하는데 저는 서울 사람들도 더 걱정이 돼요.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왜 걱정이 되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월세 살고 있잖아. 근데 월세가 비싸잖아요. 60만 넘죠. 70만 원선 올라갈 것 같은데. 매달 월세 나가는 게 아깝지 않아요? 월세 관리비 나가는 게. 사실 그 나가는 돈이나 뭐 인프라 때문에 워낙에 나가는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못 모으고 있잖아요. 저축도 못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상태에서 버블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극복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게좀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벌이가 많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지가 않아요.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서울 가면 다잘 사는 줄 알았어. 일반적인 상식이 그렇잖아. 서울 사람들은 다잘살 거야. 왜냐면 서울에 잘 사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죠. 오히려 좀 알게 된게 뭐냐 하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약간 어떻게 되냐 하면 좀 도시가 약간 구멍이 슝슝 나고 있어요. 빈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있고 미분양도 넘쳐나고 있고 사람이 다녀야 되는 지역에 사람이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낙후되는 곳은 낙후돼요. 그런 곳이 좀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되면 이게 치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 분들은 그 영등포구 대인동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그런 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버블이 터지기 전에 각자 나름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 요즘 어린 사람들 보면 경쟁의 비교에 서열에 다양한 매체에 벌써부터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어도 그걸 알아도 더 이상 이겨낼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경쟁도 정말 필요한 경쟁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경쟁을 너무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경쟁만 하면 사실 경쟁하기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경쟁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인스타에 나오는 뭐 사람들 물건 뭐 어디 갔는지 무슨 물건 샀는지 이런 거 사실 이거 쓸데없는 경쟁이에요. 그리고 연봉 비교. 뭐 해놓은 건 없는데 왜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신경 써주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의 어떤 그런 미디어나 SNS가 멘탈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뭘 해보기 전에 다 붙어내리잖아.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이거 해봤자 결혼 못하는데, 이거 해봤자 아파트 못 사는데. 아니, 뭔가를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활하기도 전에 결론부터 매겨버리잖아요. 인생을 살아봐야 하는 거고, 경험해봐야 하는 거고, 거기까지 가봐야 하는데, 가보기 전에 결과를 논하고 있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가보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돈 모아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 없으면 없이 살고, 능력이 안 되면 맞춰 살아야 될거 아니야.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인프라라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 젊은 사람들의 어떤 멘탈적인 부분을 박살냈다고 봅니다. 인프라가. 젊은 사람들 뭐만 하면 워라밸 인프라. 하나 추가시키면 워라밸까지. 아니, 막상 워라밸인 직장 그렇게 많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워라밸을 포기해야 되잖아. 그리고 워라밸을 하면 당연히 돈이 적잖아요. 그놈의 워라밸 때문에 뭐 주얼 근무 안 하면 그만둬버리고, 밤늦게가 시켜버리면 그만둬버리고, 교대 근무하면 그만둬버리고, 빨간날 출근하면 그만둬버리고. 막상 자기들이 능력적으로 할수 있는 걸 얼마 안 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본 주월 근무. 주말 출근하면 그만 더 버린다. 연봉은 많이 원하지 않는데,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친구들은 얼마의 연봉을 원하냐? 한 3천만 원 정도. 근데,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뭔가 돈을 벌려면 3천만 원보다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만 따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맛있는 음식만 먹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짬밥 먹어봤잖아요. 식사해봤죠? 다 맛있는 것만 나옵니까? 맛없죠? 근데 살기 위해서 먹잖아. 군대에서.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잖아요. 어? 군대리아 같은 거, 뭐, 자주 나옵니까? 아니지. 일주일 두 번밖에 안 나오잖아. 고기 반찬도 뭐 나올까 말까 하잖아. 근데, 맛없어도, 지금 밥안 먹으면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잖아요, 그냥. 그냥 어떻게 먹잖아. 먹다 보니까 먹을만 하잖아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것 같아. 나 인프라도 문제가 있어. 인프라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좀 주거가 안 좋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권이 안 좋은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려면 안 써야 되고 좀 불편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 자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게 무조건 이득이고 불편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정말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편리한 것은 다 돈이에요. 돈과 직결돼. 서울에 인프라가 좋잖아요. 인프라가 좋다는 거는 그 인프라 때문에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인프라가 좋겠어요? 그 가까운 지역에 다 상권 있고 음식점 있고 배달 전문점 있고 커피 전문점 있고 다 있잖아. 그분들은 누구 돈으로 먹고 살까요? 바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그걸 쓰니까. 그럼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가 좋다는 건 그만큼 인프라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프라의 함정이 뭐냐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정작 미래 대비를 못 하는 거죠.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게 인프라에 많이 쓰면 모르겠는데, 돈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월세까지 되고 인프라까지 써보니까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프라 요소를 너무 디폴트 값으로 알고 있어. 뭐 없으면 안 된다. 커피 전문점 없으면 안 돼. 24시간 배달집 없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아, 돈은 언제 모을 거예요? 언제 그 지긋지긋하고 언제 탈출할 거야? 만약 버블이 터지면 그렇게 인프라 따지면서 살수 있을까요? 워라밸 따지면서 살수 있을까? 버블 터지잖아요. 그 워라밸 얘기도 못 꺼낼걸? 인프라 따졌던 거 후회할걸요, 아마? 왜냐, 사람이 버블이 터지잖아요. 정말 나를 이제 밑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변해요. 일단 살고 싶다. 일단 먹고 살고 보자, 이렇게 바뀝니다. 아, 워라밸이 뭐냐고요? 워라밸이 줄임말이에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러니까 워가 워크, 일하다의 워크, 라가 라이프, 살다의, 그러니까 생명의 라이프, 밸런스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쉽게 말해 뭐냐면 일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일 조금만 하고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욕심이, 왜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이것저것 가리지 못할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워라밸과 인프라에 익숙한 친구들이 과연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 것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저것 지금도 많이 거리는데 버블이 깨지고 나서 그때 가서도 이것저것 가릴 것인가? 이것저것 가리면 과연 그 친구들은 앞으로 뭐 해먹고 살 것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젊은 친구들이 이 워라밸과 인프라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에 너무 매료가 됐어요. 이 문제가 뭐냐? 한번 인프라를 맛보면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안 내려놓으려고 한다니까? 한번 인프라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아래 단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수도권 살아보신 분들은. 한번 내가 홍대 근처 살아봤잖아. 그럼 홍대 근처를 안 떠나려고 해. 한번 내가 강남 한번 들어왔잖아. 그럼 강남 근처를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내 형편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서운 거야. 아니, 살다 보면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여기보다 안 좋은 데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 안 좋아, 그럼 아파트 이사 가서 단칸방 할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이제 뭐 전셋집 갈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은 데 가서 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그래요. 뭔가 인프라 같은 어떤 단맛에 빠지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여기에 벗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정신 상태나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대한민국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 인프라 워라밸 딸리잖아요. 그러면 못 살아남아요. 버블이 터지면 못 살아남습니다. 경제가 정말 안 좋아지고 일자리 떨어지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때 가서도 워라밸 인프라 따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히려 지난날 내가 버블이 터지기 전에 지금보다 살기 괜찮았을 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인프라를 불어놓았나? 내가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워라밸 따져가면서 그동안 좋은 직장도 있었는데 그 직장을 박차고 나왔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